인생에서 굴하지 않는 이런 마인드 정말 너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개그 쪽에서는 리액션이 안 좋은데 굴하지 않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굴하지 않고 아재 개그를 치신다고. 예. 저건 우리 곽 사장님도 아재 개그 좋아하시지만 근데 본인이 재밌다고 믿고 하시는데. 근데 사람들이 아재 개그를 하면 에이 그러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중에 듣고 난 다음에 다 딴 데 가서 얘기 다 해요. 아재 개그 묘미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재미가 없는 게 재미가 있는 거죠. 그럼 재미있는 거 아, 저랑 한번 해볼래요? 허탈하게. 예? 저랑 한번 해볼래요? 갑자기.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. 세종. 아야 어여 우유. 해놓은 겁니다. 해보세요. 난 맞출게요.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동물. 곽 사장님? 포식자. 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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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더 해보자. 하나만 더. 난이도가 약간 높은 거. 난이 높은 거 높은 거. 예.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. 동길 수도 베를린. 예. 맞죠? 예. 아시네. 독일 수도. 와. 역시 세계관 최강자들이 모이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네요. 유튜브 쇼트로 하면 되겠네. 아, 하면 돼요. 한번 나갈까요? 우리 둘 같이. 원래 있는 채널. 국민 여러분이 증인이 되주세요.